자, 지금 집에서 숙소에서 나와서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드래곤님이 대만 오면 사야 되는 위스키가 있다고 하네요. 그거를 일단 보고 식당을 엄청 맛있는 데라고 추천받았어요. 거위고기 거위고기는 안 먹어봤는데 그 중대지 식당 대표님께서 추천해줬다고 꼭 가보라 그래서 대회장 근처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술 파는 데로 왔습니다. 저는 술을 못해가지고 양진 잘 모르지만 아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. 다 나가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 주문을 하면 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스프링뱅크? 스프링뱅크라는 술이라는데 그게 엄청 맛있대? 한국에서 못 구해가지고 아 못 구해서? 엄청 귀하대. 대만에서 살 수 있대? 대만에서 리퀴즈점에서 할 수 있대. 오 진짜로? 대박. 저도 그냥 한 병 사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 히비키는 저 뭐야 얼마야? 되게 비싸다. 5만원이요? 아 그거 아니죠? 야마자키가 비싼 것 같아요. 야마자키? 아 진짜 비싸다. 술의 세계는 어렵네요. 야마자키 시기가 5천원이면 얼마지? 20만원? 그럼 싼 거다 야마시기도. 아 진짜? 어차피 두 병밖에 못 들고 가잖아 그지? 근데 두 병밖에 못 들고 가는 게 룰인데 붙이는 짐에 두 개 놓고 핸들을 두 개 들면 그냥 이거씩 들고 가기는 하지. 위험하긴 하다 캐리어여가지고. 여기 대만 술은 이게 유명하다 하거든. 술은 모르지만 유명하다 그러면 한 병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문하면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다른데 여기 위스키집 많어. 돌아다녀보자. 돌아다니면서 저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이 뭐라고? 술 이름이? 스프링뱅크. 스프링뱅크? 몇 년산? 15년이나 12년? 그게 얼만데? 한국에서 한 7, 80만원 정도 하고 여기서 한 3, 40만원 정도 오, 한다는 진짜? 것 같아요. 대박. 무조건 사가야겠습니다 여러분. 와 여기 이제 그 금대지 식당 사장님께서 추천한 거위집이라고 합니다. 와 지금 뭐 웨이팅이 이미 있네요. 가게는 되게 조그만데 아니야 위에 3층까지 있네. 조그마하다고 생각했지만 엄청나네. 와 이렇게 그렇게 맛있는데요. 와 번호표 받았어? 몇 번이죠 웨이팅? 9팀 정도 있네. 9팀? 와 거위입니다 여러분들. 거위 이게 와 이게 딱 음식 만드는 걸 다 보여줘요. 오 나는 손도 흔들어집니다. 와 동희야 무조건 맛있을 것 같다.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손 또 배도 고파.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주문하는지 들어왔거든요. 사람들 진짜 많아. 와 뭔지 알겠어? 거위 그냥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내가 사진 받은 거 있으니까 This is different. 근데 수저를 안 줘. 옆에 있나? 이건 어때 맛? 딱 보여지는 그 맛이야. 국물이 곰탕 국물이네 이거 완전. 뭐 안 찍어 먹어도 되겠어 근데. 맛있어. 맨날 먹거나 한국 음식만 먹다가 새롭네. 메인 이벤트도 떨어졌는데 한 잔해. 정말 가성비 좋은 거위. 너무 맛있었어. 저는 대만에 지금 그래도 한 네 번째 오는 건데 드래곤님이 추천해주지 않았다면 못 왔을 것 같아요. 여기 혹시 또 떨어진다면 또 맛집이. 떨어지면 맛집을 다니는 기행이네. 떨어지면 좋대네.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. 자 오늘 일단 푹 쉬고 내일 저는 이제 데이투레지 11시까지 가야 되니까 파이팅 해보자고. 파이팅. 골든 펍은 빅스텍. Day 2. 자 오늘 잘 자진 못했어요. 예. 어디 아프시다고? 예, 아픔 이슈가 있어가지고 잘 자진 못했습니다. 힘드네요 그 아픔. 아프셔서 약 달라고 새벽 3시 반에 저까지 왜 깨우시는 겁니까? 아 죄송해요. 아 너무 저도 잘 못 잤네요. 아, 어쨌든 뭐 오늘 이제 Day 2입니다. Day 2 첫 번째 레벨 11시 시작 전에만 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25BB로 3블렛 세 번째 마음 아픔. 그리고 이제 우리 드래곤은 어저께 이제 스타팅보다 좀 낮게 데이트에 갔지만 중요한 거는 리엔트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중요해. 어쨌든 너 공짜잖아. 네.
이게 더 부담스럽습니다.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원래 이전보다 더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잘해야죠. 예, 네, 뭐 저는 이제 뭐 1시간 블라인드업이고 오늘은 다섯 레벨밖에 안 한대요. 5시간이네? 5시간만 버티면 되고 부담 갖지만 편안하게 하면 돼. 빅스택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대회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네요. 아, 어저께 저희가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저녁 11시에 5분 블라인드업에 완전 하이퍼터보 한 두 판 정도 하면 블라인드업이 돼 있어. 이만 집주고 엔트까지 있는 그 게임을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 저는 그냥 금방 떨어지고 드래곤은 투블렛 해가지고 인더머니만 했네요. 그 나름 그래도 해외 토너 첫 인더머니였어요. 기분 좀 좋았어요? 네, 기분 좋았는데 밸런싱이 너무 자주 되면서 계속 10m도 뭐 5BB 넘는 사람이 없으니까. 아, 근데 그게 밸런싱 지옥이라고 걸리면 예전에 제가 메인 이벤트에서 빅블라인드도 그렇게 해서 4번 낸 적 있거든. 아, 그 지옥이야. 저는 더 상위권으로 갈 수 있었는데 블라인드 세 번에 그냥 오링 남겨. 아, 쉽지 않네요. 자리 잘 걸렸으면 좋겠다. 빅브라인드 말고 버튼으로 걸렸으면 좋겠다. 화이팅! 화이팅! 자, 데이 2 내 돈 내산 14만 칩. 남들은 10패킹이 되어 있는데 저만 오늘 바인해서 14만 칩입니다. 아직 사람들이 안 왔어요.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. 레즈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. 오늘 레즈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. 워낙 지금 엔트리가 많이 나왔고 상금이 또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데이2가 시작됐습니다. 데이2 첫 번째 엔트 브레이크 첫 번째 브레이크 직전인데 드래곤님이 칩을 많이 올렸네. 오, 대박. 와, 지금 얼마나 칩 만든 거야? 한 12만? 3만? 와, 대박이네. 어떻게 칩 많이 올렸어요? 뭐가 들어왔어? 저쪽 테이블에 있을 때 한 판도 게임 안 했어요. 40분 만에 빅에서 에어라인 들어왔어요. 아, 근데 내가 원래 들어가는 거 다 그냥 참았어요. 에어라인 들어왔는데 스몰에서 그때 800, 1600이었거든요 스몰에서 콜만 한 거예요. 그냥 5000으로 레이드했어요. 스몰이 엄청 고민하다가 잼 받더라고. 아, 스냅프 했죠. 뭐 나왔어? 킹스 에어라인. 아, 킹스 에어라인. 어쩔 수 없이 그냥 플러로 먹었네. 그리고 여기서 좀 크게 먹은 게 하나 있는데 나라 이름 표정하고 나간 외국인 못 봤어요? 못 봤어, 못 봤어. 1번 자리였는데 내가 잘 못해서 먹은 거야 이거는. 내가 너무 단단한 이미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픈했어요. 한 25분 만에 킹캔 수디스로 하이잭에서 오픈했어요. 다 죽고 버튼에서 내가 2.2BB 오픈했거든요. 4,400, 2,500으로 레이즈. 그때 제 스택 5만 5천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죽으면 약간 여기 있는 애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없어 보일까 봐 콜을 받았어. 제가 킹텐 하트 수비셨거든요. 근데 보드가 256, 56 하트, 다이아였어요. 근데 바로 잼하더라고. 하이파켓 키트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제가 남은 게 이제 한 3만 정도밖에 없어. 3만 좀 넘게. 그래서 고민을 엄청 오래 했어요. 아, 이걸 한번 살려서 가야 되나. 홀해야지 뭐. 네. 뭐 들어간 게 있으니까. 그거 만나러 간 건데, 거기서 뭘. 손에 킹이 떠가지고, 하트 안 뜨고. 아, 그래? 킹으로 이겼어. 어쨌든 너무 잘했어. 어쨌든 간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. 저는 드래곤님과 다르게 이제 10빕입니다. 26,000 칩 정도 있는데 브레이크 끝나면 들어와서 이제 저 차례 오기 전에 한번 넣어야 돼요. 그래도 뭐 저 아시죠? 쇼스테게 왕자, 쇼스테게 달인, 대한민국 기도포커의 창시자 여러분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전드인데 그래도 첫 레이스에서 이겨가지고 10빕이 약간 넘네요. 오린더 같습니다. 반팔제 햄버켓 설마 팬오빠 팬비비 있는데 햄버켓으로 먹어버렸습니다. 쇼스택 더불어. 아이씨, 고생했다 형이야. 아, 열받네. 눈물 흘려? 왜? 열받는다. 저 새끼 계속 밟혀가지고 10리던. 지금 드래곤이 탈락했어요. 뭐, 나 칩이 좀 많았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됐네. 저는 지금 거의 오랜만에 쓰는 그 작전, 버티기 작전. 1시간 불업이니까 일단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레이스리 가고 싶어가지고 7BB인데 지금. 와, 일단 오늘 1시간만 버티면 데이3로 갈 수 있거든요. 오늘 5레벨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
스프링크 아, 맛있어. 맛있어. 아, 뭐야. 아, 아, 에이스킹 다이아몬드로 끝까지 버티다가 빅풀에서 핀텐이 받아서 턴에 텐이 뜨면서 저도 탈락했습니다. 우리 드래곤님이 먼저 탈락하고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저도 탈락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쓰리블렛 했고 여기는 무료로 했잖아. 그래서 어떤 경험이었는지 이 토너먼트를 했던 그 소감, 메인 이벤트를 처음으로 해외 나와서 했던 소감 한 말씀.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고 저는 침리더가 오픈을 계속하는 거예요. 프리즈에서 침리더가 오픈했는데 제가 12BB로 에이스텍 오픈을 빼냈는데 7-8이 받아가지고 8이 두 개 쓰더라고요. 침리더가 7-8이었어요? 어, 시원시원하네. 아, 그리고 이번 에이스텍이 엄청 엔트리도 한 거의 2,000개 정도 나왔고 현금도 엄청 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. 저한테는 뭐 드래곤님한테는 어쨌든 첫 경험이기 때문에 나는 좀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이게 포커예요. 이게 토너먼트야. 와가지고 떨어지면 어색한 카드로 떨어지지 않아. 그냥 좋은 카드로 떨어져 항상. 어쨌든 아직 이제 이벤트가 좀 남았어요. 우리가 이제 대만에 있는 날짜가 4일 정도 남았는데 사이드 이벤트도 좀 몇 개 있으니까 나머지 하면서 우리 드래곤도 꼭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. 잘해보세요. 처음에 토너먼트 오시는 분들에게 한마디. 쓸데없는 시간을 받아. 쓸데없는 사는 사람 별로 없다. 진짜 또 몇 번 쓸데없는 상대 아쉬운 게 있어요. 자,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줄을 잘 짜서 그 스케줄 정한 것만 움직여라. 괜히 어색하게 이것저것 하다 떨어지면 나중에 한국 가면 현타 옵니다, 여러분들. 저희는 그 나머지 이벤트 잘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골든펍은 어디? 빅스택. 빅스택에서 이렇게 해외 토너 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. 많이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야, 왜 이렇게 빠르게 보이냐.